대부분 코치님들이 이제 자기가 추구하는 이론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타격도 마찬가지고 투수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 던지고 치는 거에 대한 이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얘기를 하든지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그 방법이 선수한테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이제 코치님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이론이 맞다라는 확신을 갖고 선수들 지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런 확신이 있어야 선수를 지도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선수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지도를 해줄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뭐 예전에 저 어렸을 때뭐 여러 코치님들을 만나봤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론 한 가지로 한 가지 방법으로 팀 전체의 선수들을 다 지도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면서 나한테 맞는 것들이 있었고 또 나랑 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코치에 맞추는 게 아니라 선수에 맞는 방법, 선수에 맞는 뭐 기술을 빨리 찾아주는 게 좋은 코칭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집중력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훈련이나 경기나. 그래서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먼저 설명을 하고 머리로 이해를 시켜주고 선수한테 예전에는 야 이렇게 해 하고 끝이었거든요. 근데 뭐 요즘엔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조금 더 효율적인 연습이 되려면 선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좋아진다라는 그 이해를 머리로 이해를 먼저 시킨 다음에 몸으로 연습을 하게 하면 그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치고 뭐 그런 부분보다는 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또 집중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연습 시간이 너무 길어요. 타자들 같은 경우도 보면 그냥 무의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치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연습을 많이 하는 거는 좋지만 저는 어떤 연습을 할 것인지, 뭐를 생각을 하고 할 건지를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하는 연습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실제로 몸으로 배트를 휘두르는 시간이 조금 줄어도 될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운동장에 나와 있는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올해 타격 코치를 하면서 조금 바꾸려고 했던 게 운동장에서 배팅을 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좀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치면 선수들이 이제 그만 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줄이면 조금 더 치고 싶어 하고 조금 더 집중하고,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또 연습을 할수 있는데 질리게 많이 쳐버리면 아, 이제 끝이다 하고 딱 놓는 선수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을 조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아마추어도 마찬가지고 프로도 조금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마추어에서 그런 장면이 많죠. 타석에 있는 선수한테 1919마다 코치가 뭔가 주문을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타격 코치를 하면서 타석에 경기 중에 타석에 있는 선수들한테는 전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3, 4개월 정도 그렇게 하고 나서 선수들한테 일일이 다 물어봤더니 이제 내가 너희들이 타석에 있을 때 아무런 얘기도 안 했다. 들어가기 전에만 상황이 어떠니, 상대 투수가 어떠니,
어떤 거를 뭐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 뭐 밸런스가 어떠니까 좀 어떻게 치는 느낌으로 치는 게 좋겠다라는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주고 타석에서 이 투수하고 싸우고 있는 선수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올해 어땠니? 라고 물어보니까 한 80% 이상, 90% 정도가 이제 훨씬 더 투수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걔 중에 뭐 한두 명 정도는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해줬었는데, 조금 어색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는 투수하고 싸워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투수한테 집중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뭐 선수들이 조금 더 심리적으로 편하다고 집중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방법이 뭐 올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하고 이제 플레이를 생각하는 야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보통 이제 배팅 연습을 하다 보면 오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치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해요. 뭐 타석에서 어떻게 쳐야지 자세까지 생각하면서 투수하고 승부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은 필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아 이번에는 내가 어떤 거를 신경을 써서 치겠다 아니면은 상황을 설정해 놓고 아 상황이 이러니까 어떤 쪽으로 타구 방향을 어떻게 치겠다 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요즘 자세가 어떠니까 이 자세를 신경 써서 어떻게 쳐야겠다라는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훈련하기 전에 오늘 타격할 때는 어떤 거를 해야겠다라고 선수가 미리 준비를 하고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완전히 돼 있는 상태에서 하고 타격을 하고 나와서 또 체크를 하고 이게 반복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그냥 또 이 개수를 중요시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스윙을 몇 개를 했다, 뭐 티배팅을 몇 개를 쳤다, 뭐 500개를 쳤다, 1000개를 했다. 근데 그것보다는 얼만큼 그 실전 상황을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경기에 필요한 스윙을 했는지를 체크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코치가 해야 될 일이 뭐 기술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는 것도 있겠지만 이 훈련 분위기 그다음에 그런 준비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기술적인 부분보다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